안녕하십니까, MC 자스입니다. 오랜만에 지난 여름휴가 여행기를 올려봅니다. 여기를 빨리 통과해야 다음을 갈수 있는데 아직도 못 가고 이태리에 머물러 있네요. 여행기를 편집과 업로드를 자주 못하는 이유는 뒤에 한번 말씀드릴게요. 아침부터 와, 엄청나신 분이 물질을 하고 오시는 듯합니다. 강철 부대 출신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숙소 인근을 좀 벗어나서 집주인, 지금 묵고 있는 숙소 건물주가 추천해준 곳에 한번 가봅니다. 식당을 추천받았는데 마침 제가 또 연초가 떨어져서 인근 마을에 하나 사러 왔는데 여기는 진짜 동양인이 아무도 없고 영어도 아예 안 되는 생노컬이었습니다. 그래도 뭐 용기 있으면 다 통하죠. 친절히 그냥 손짓 발짓을 하니까 다 소통하고 하나 구해왔습니다. 사실 이제 저는 금연을 한 지는 한 10년 정도 됐습니다. 결혼과 동시에 연초는 멈춰서 근데 이렇게 어딘가 여행 오고 뭐 바이크를 타고 가든 가끔 뭔가 자유스럽고 싶을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 한 대씩 좀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즐기기도 합니다. 뭉치도 같이 왔고요. 하지만 이제 여행을 끝내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면 또 금연을 하죠. 누가 그랬습니다. 담배는 평생 끊는 게 아니라 참는 거라고. 그런 면에서 아직까지 참을 수 있는 정신력이 있는 저는 멘탈 하나는 강한 것 같습니다. 추천해준 식당이 왔는데 뷰가 정말 끝장입니다. 여기 음식도 맛있고 이탈리아 남부니까 당연히 해산물을 와구 와구 먹어줘야 합니다. 가격도 저렴해서 정말 맛있게 먹었는데 여기는 2층은 이렇게 바가 돼 있고 아래 1층으로 내려가면은 식당, 고급 식당으로 돼 있습니다. 유럽은 음식점에서 메뉴를 주문할 때 한국이랑 틀리게 쉐어, 즉 노나 먹는 문화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씩 주문을 하는 것이 맞지만 요즘은 굉장히 글로벌화돼 있어서 그냥 당당히 드시고 싶은 거 하나 해서 나눠 먹어도 됩니다. 그렇게 할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또 순서대로 돼 있고 코스가 돼 있는데 그냥 단품으로 하나 주문하셔서 드셔도 돼요. 이거 잘못해서 코스 3시간짜리 이런 거 걸리면은 화장실 몇번 왔다 갔다 하면서 배가 찢어지게 먹어야 됩니다. 네. 이탈리아 발포성 와인이라 그러죠. 예, 프로세코. 시원하게 저렴합니다. 얼마나 맛있는지 제가 진짜 미친 듯이 먹었습니다. 되게 신선하고 해산물도 와이프랑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이렇게 나눠주는 접시, 나눠 먹을 수 있는 접시를 주고 쉐어서 드실 수 있으니까 당당히 우리 쉐어해서 먹겠다고 하면은 그렇게 해줍니다. 그리고 제가 이탈리아에 왔을 때 식당에서 하나 팁을 드리면 이탈리아에 가면 아무래도 대표적인 음식이 뭐 파스타, 리조또 같은 음식들이 있잖아요. 그런 주문을 해서 드실 때 이렇게 빵을 그 보통 그런 음식들은 소스에 같이 묻혀져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빵을 소스를 발라가지고 다 닦아서 먹으면 우리나라 마치 절간에 가서 마지막에 그렇게 먹듯이 먹으면은 이 음식점에서 너좀뭐 먹을 줄 아는 놈이네? 약간 이런 반응으로 굉장히 더 친근하게 대우를 받으실 수 있어요. 왜냐면은 너네가 서비스하고 이 서빙하고 내가 이 너네한테 받은 음식을 굉장히 맛있게 먹었다. 니네 음식 잘한다.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러면 기분 좋죠. 여기도 막 옆에는 공사를 해가지고 시끄럽습니다. 저기 막 때려 부시고 뭐하고. 근데 그렇게 열심히 일들을 안 해요. 점심시간도 굉장히 길고. 그래서 지금 저게 1년 넘게 저렇게 하고 있대요. 한국 같으면 저거 벌써 끝냈죠. 민원 넣고 난리 나는 거거든요. 그렇게 아내와 즐겁게 식사를 하고 멋진 바다를 보고 나왔습니다. 여기는 직원들도 정말 친절하고요. 제가 이 주소나 여기 링크를 해드릴 테니까 한번 나중에 가실 기회가 있으면 가보시면 좋습니다. 맛도 좋고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다음 날 내일 모레 디너까지 예약을 하고 왔습니다. 왜냐면 런치하고 디너하고는 이제 음식이 메뉴가 좀 틀리니까요. 그래서 식사를 하고 이제 정말 이탈리아의 땅끝 마을을 가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있는 곳도 끝자락이긴 한데 이 정말 가는 산타 마리아 디 레오카라는 곳은 완전 끝입니다. 완전 끝. 여기는 바로 이오니아 해와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바다가 아드리아 해거든요. 이두 바다가 만나는 지점이기도 한 곳입니다. 정말 이탈리아의 끝을 왔네요. 그렇게 광장에서 바다를 바라보고 특별히 이탈리아 땅끝 마을에 한국에서 제작해온 저희 뭉치 스티커도 붙이고 갑니다. 뜻깊습니다. 여기 오셔가지고 이 뭉치 스티커 보시고 인증샷 찍어서 알려주시면은 제가 뭐라도 선물이라도 드릴게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땅끝 마을도 둘러보고요. 광장에서 보니까 확실히 더운 나라의 색상 맞습니다. 네. 뜨거운 나라들 건물 색상 보면 좀 비슷하죠. 뭐 몰타의 임디나 이런 데도 약간 이런 색상 나고요. 광장 안쪽에 또 소박한 성당이 있어서 마침 뜨거운 열기도 식히고 사색에 잠길 겸 잠시 들어가 보기로 했습니다. 실제로 운영되는 수녀원 성당이어서 뭐 웅장하고 화려함보다는 이 성당 자체가 주는 성스러움이 너무 좋았고 감동적으로 느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가끔 온전히 나를 위한 이런 시간들이 나 자신에게 주어질 때또 삶에 대한 생각도 하고 특히 저는 좋고 행복한 것들을 좀 바라보고 살려는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렇게 자신도 돌아보고 또 생각해 봅니다. 이런 시간들이 나 자신에게 온전히 정말 필요합니다. 여행을 다녀와서 편집하면서 느낀 것이지만, 뭐, 조만간 유튜브를 하면서 장점들과 단점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과 더불어 제가 살아가는 이야기도 한번 좀 해볼까,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가지고 땅끝 마을을 다 살펴보고요. 오늘 왔는데, 뭉치 녀석도 오늘 하루 종일 돌아다녀서인지 피곤해 하네요. 여기에 콧잔등 만지면 엄청 잘 잡니다. 뭉치를 이번 여행에 함께한 것이 저의 최고의 선택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날인데, 아, 이탈리아 와가지고 처음으로 날씨가 정말 안 좋았습니다. 잠깐 숙소 앞에 산책하고, 오늘은 날씨도 안 좋고 어디 가기도 그래가지고, 숙소 건물주, 예, 부부, 초대해가지고 함께 저녁 먹기로 했습니다. 이게 맨날 양식만 먹었더니, 아, 이제 한식 좀 먹어줘야 합니다. 이때가 이탈리아 온지한 3주가 거의 다된 시점인데, 한식 좀 먹으려고 합니다. 건물주가 자기가 뭐 매운 거잘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예, 이분이 시칠리아 출신인데 아직 한국의 매운맛을 좀못 봤는지 한국의 매운맛을 좀 보여주려고 이전에 오면서 사온 낙지랑 로마에서 사온 볶음, 고추장 이런 걸 넣고 낙지 볶음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제또 다른 취미가 또 요리여서 이 다음 시간에 한번 이거 재미있게, 이 부분이 좀 재밌거든요. 편집해서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캠핑 가서도 남자들 많이 해먹잖아요. 그렇게 저녁을 준비하고 스테파노와 마르타 부부를 초대해서 함께 밥 먹고 술도 남부 이태리 스타일로 마구마구 마셨습니다. 아, 이 시칠리아 친구라서 그런지 빡세더라고요. 예, 그래도 또 한국에 한국 스타일 한번 보여줬죠. 이렇게 뻗어서 다음날까지 잠들었습니다. 그냥. 다음날입니다. 날씨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좋아졌습니다. 오늘은 어제 런치가 너무 좋아서 오늘 다시 예약한 레스토랑에 디너를 먹으러 갑니다. 네, 디너여서 좀 차려입고 왔습니다. 유럽, 특히나 이탈리아는 식당 갈때 옷을 차려입고 가면 그만큼 대우를 받습니다. 가자마자 서버는 사람도 매니저로 나오고 차후에서 고객님한테 세 호칭 이제 쌀베로 좀 바뀌죠. 그런 거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차후는 보통 이제 젊은 친구들이나 어린 친구들이 자주 쓰고요. 예, 이제 존칭할 때는 쌀베를 좀 식당 같은 데서 많이 씁니다. 너무 좋아서 다시 왔어요. 여기 레스토랑 풍경도 좋고. 예, 확실히 옷을 차려입고 오니까 차오에서 쌀베? 쌀베로 인사가 바뀌네요. 역시 이태리는 좀 차려입고 다니면 대우를 해주는 나라입니다. 차려입고 오니까 또 디너고 해서 뭉치도 바닥이 아니라 의자에 앉으라고 의자도 준비해주고, 다른 테이블도 이날 디너는 웬만하면은 이런 레스토랑들은 다 만석입니다. 미리 예약을 해주셔야 되고요. 하나 아까 팁을 드린다 그런 게, 다른 데 만석인데 사람들은 조금 캐주얼 복장으로 온 사람들 있어요. 제 바로 뒤에도 그렇고 앞에도 그렇고. 이 사람들은 점심 때 제가 앞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쉐어를 음식을 하는데, 음식 쉐어할 때 그냥 접시랑 음식을 그냥 갖다 줘요. 그래서 니네가 알아서 나눠서 먹어라 이렇게 하는데, 저는 좀 차려입고 왔잖아요 오늘. 그러니까 차려입고 오면은 대우를 해주는데, 이렇게 음식 먹는 접시도 따로, 제거 와이프 거 이렇게 따로 해줬잖아요. 이렇게 따로 해주면 돼. 이게 서비스를 해줘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내가 너희 레스토랑에 그만큼 대우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옷을 입고 준비하고 왔다라는 뜻이거든요. 너 그만큼 너네 레스토랑을 내가 존중한다. 그러면 레스토랑에서도 너가 그렇게 신경 써줘서 정말 고맙다 시기하는 서비스예요. 표현하는 서비스. 그래서 유럽에서 이제 레스토랑을 음식점을 가실 때, 특히 디너를 가실 때는 어느 정도 옷을 좀 차려입고 가면은 훨씬 더 좋은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뭐 한국에서도 그렇지만 특히나 정말 하시면 안 되는 게뭐 슬리퍼를 신고 간다던가, 예, 그런 거는 가시면은 좀 그만큼 매우 안 좋은 대우를 받을 수 있으니까, 디너나 이런 레스토랑의 디너는 특별히 좀 차려입고 가시기를 저는 팁으로 추천드립니다. 그렇게 즐겁게 식사하고 오늘도 하루가 지나갑니다. 사실 앞에서 말씀드린 여행기를 잘 업로드 못하는 이유는, 여행기는 공감이나 반응이 좀 덜해요, 다른 영상보다. 재밌는 게 여행기를 올리면 이상하게 구독자분들이 줄어들더라고요. 근데 아시겠지만 지금의 제 구독자분들은 이제는 좀 강성 구독자분들이 많이 돼주셨어요. 그래서 저희 구독자분들께 내가 가서 좋았던 것을 좀잘 알려드리고 싶고, 그래서 또 이렇게 계속 정성껏 만들어 갑니다. 왜냐면 이게 내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내가 보고 행복한 곳에 가서 같은 감정을 느낀다면 그게 엄청 행복하거든요. 이전에 토스카나 스쿠터 여행기도 어떤 분이 보시고 신혼여행 거기 가서 좋은 피드백을 주셨을 때 되게 행복했어요. 아, 아직도 이탈리아에 있더니 프랑스까지 꽤 많이 남았는데. 저녁을 먹고 오늘 와서 오늘도 뻗은 뭉치. 바이크 콘텐츠도 좋지만 여행기도 많이 사랑해 주세요. 그럼 뭉치처럼 오늘도 행복하시고,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MC 자세였습니다.